비주얼은 젊어 보이는데 경력은 웬만한 선생님들 무시 못해. 어, 어머님 지금 봐도 아시잖아 느낌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른분들은 아신다고 하더라고. 그냥 영재의 탄생이다. 완전히 청개구리식 해서 완전히 반대로 해석해버리네. 요즘 세상에 필요한 인재.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그 칸다가와의 수학 선생님으로 온 김민우라고 합니다. 그 오수민 학생 댁 맞죠? 아 예. 근데 그 저 어머님이 어디? 어? 아 이게 누님이 나오죠. 아이가 어머니 나는 비슷한 연배신 것 같아. 아이 어머니. 어 날씨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어 경황이 없더라고. 너무 추워가지고 좀 살짝 5분 늦은 거. 알겠습니다. 아 애가 많이 좀 낯가려. 아 정말. 낯가린 친구들 바로 대화 물건에 바로 털어버릴게요. 아 요거 고대 고대. 수민이 서울대 가야지. 어머니 아 진짜 믿어주시고 그럼 어 바로 상담부터 할까요? 에이. 아이고 아유 어머니 이거 뭐 그 기생충에서 봤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고민이 많을 법도 해요. 이제 예비고일이고 어, 당연히 이렇게 선생님들 찾을 수밖에 없는데 컨다과외 자체가 엄청 그 까다롭게 선생님들 뽑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다섯 가지 평가 점수가 있는데 강의력, 관리 능력, 동기부여, 라포 형성, 교육적 문제의식 카테고리 제가 다 만점이에요 어머니. 거의 수석이지. 그러니까 이거 어머니 완전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셔. 연차가 5년이에요 어머님. 그러니까 전 대치동에서 완전 굴렀고 예, 완전 전 굴렀고 비주얼은 젊어 보이는데 경력은 웬만한 선생님들 무시 못해. 어 어머님 지금 봐도 아시잖아 느낌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른분들은 아신다고 하더라고. 그냥 어 그냥 쓱 보면 그러니까 애를 갖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 바꿔. 환골탈태란 말 들어보셨어?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니까. 5등급에서 1등급 오른 친구도 있고 우리 아이가 달라져버려. 오늘 학교에서 몰랐던 거 갖고 오면은 바로 제가 해결해주니까 다음 학교 수업 때 조금 더 애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 수업만 들어도 학교 수업도 원활히 풀리는 쪽으로 제가 완전히 만들어 드릴게. 괜찮잖아요? 그죠? 아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아예 벌써 너무 친해져가지고. 아 엄마야! 엄마! 어. 아 오수? 아 그러니까 아 경력란에 그거는 어머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제가 한번 그런 경우 해봤잖아.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그러니까 한번 제가 가시밭길 걸었잖아. 애들은 완전 좀 평탄한 길로 제가 모실 테니까 아 그렇게 그럼요 어머님. 아 그거 걱정되셨구나. 요일 정해야죠 어머님. 잠깐만 월요일 5시는 제가 아 월요일 5시는 한가람 아파트 있으시죠 어머니. 거기 제가 그 상민이 영어셔. 아 상민이 화목이요? 화목은 잠깐만요 7시면 아 7시 아이고 아이 그때 국어인데 그거 고 2라가지고 빼기가 어려운데 이 친구 많이 급해요. 이 친구 7등급이라 글을 안 읽으셨어. 문자가 안 들어온 친구죠. 아 토요일은 이건 못 뺀다. 파이널 특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으셔서 요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아 목요일 아이고 어떡하냐. 목요일은 그 제가 생명과학이 좀 아 그러니까 이게 문과인데도 이게 돼요. 몇 가지 이제 스킬로 저만의 그 5법칙이 있거든요. 쓱 하면 돼가지고 어 일요일 오전? 아 오전? 어머님 제가 근데 그때 완전히 그 수서 SRT 타고 제가 광주 가요. 아 왜냐면 아 완전히 고위급 어 전화가 따로 오셨어 과외가. 어 그게 안 할 수가 없는 과외라서 제가 거기까지 SRT 타고 제가 한 2시간 반 달려서 갔다 와서 오전이 아예 갔다 오면 물도 못 먹고 숨도 못 쉬고 여기 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머님 체력적으로 오히려 제가 좀 힘들어. 응급실 가 있을 거야. 아휴 그럼 어떡한다. 그러니까 어머님 그러면 컨다 과외에서 1대1로 이제 온라인으로 아이패드로 과외를 하는 게 있거든요. 아 계세요? 그럼 그걸로 같이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하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어머님 진짜로. 괜찮아. 애가 더 집중된다니까. 어차피 지금 또 코로나 계속 가잖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학생들도 부담도 안 되고 애들이 더 편안하게 듣는다니까. 그러면 오늘은 대면으로 어머니 약간 레벨 테스트 형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걸로. 자고 있을 수도 있다고. 왜 그래요 애? 아 제가 깨울게요. 아, 걱정 말고 네, 올라가 볼게요 어머니. 가볼게요 어머니. 네. 수민아 어, 아이고 뭐 이렇게 화들짝 놀래. 과외 선생님. 아 오늘 과외 있었잖아. 몰랐어? 세수라도 하고 와. 됐다고? 시큰둥하다. 어 시큰둥해 애가. 응? 요즘 애들이 다 응? 눈 떠 임마. 어 야 선생님 왔는데 에이 야. 야 과외 너 과외 몇 개? 이거 하나야? 아유 잘했어. 선생님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눈빛이 이게 딱 사람이 좀
얘기하고 싶은 느낌이 있잖아. 그치? 리멍텅하게 있어,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싶겠어? 아니면 그거 저기 다 던져버리고 싶겠어? 정신 좀 차리고 씁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192페이지 6문제 있는데 선생님 시간 15분 줄게. 요거 풀고 좀 생각해보자. 어머니한테 뭐 얘기해보니까 수학이 지금 아예 중3권은 들어오질 않는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가면 고1 때 완전히 힘드셔. 지금부터 우리 꽉 잡고 가자. 어차피 지금 시작하면 11월 초부터 들어가야 돼, 우리. 괜찮아? 이거? 이거 왜? 아 이거 되게 유명한 곳인데? 관심을 선생님 말하는 건 말에 집중을 해. 이렇게 하면 못한다니까? 요거 해가지고 15분. 알았지? 자 시작. 어? 어? 1번. 여기 지금 이차 함수 y는 이제 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이 그래프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랬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아, 편하게 대답해봐. 아, 괜찮아. 이거는 뭐 무조건 작다고? 두 점에서 만나요. 영재의 탄생이다. 완전히 청개구리식 해석. 완전히 반대로 해석해버리네. 요즘 세상에 필요한 인재야. 난 선생님 이제 딱 알았다. 난 수민이하고 적어도 2년. 야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딱 한 개만 더 물어볼게. 이거는 그 못 맞출 수 없거든. 좌표 평면에 이제 마이너스 2,0하고 5,0. 요거 그 한번 이렇게 좀 표기를 한번 해볼까? 좌표 평면. 좌표 평면 뭔지 알잖아. 좌표 평면. 몰라? 좌표 평면. 수업 시간 안 배웠어? 계속 할 텐데 지금. 몰라 되지 뭐. 아니 알지 마. 아니 안 알려줘. 망했어. 나 안 해. 나 갈게. 나 짐 쌀 거야. 나 몰라. 나 데이트하러 갈 거야. 아 여자친구 있어. 아 없어. 아니 너 롤해? 진짜? 야 보티오 하자. 너 뭐해? 루시안? 야 나 알았어. 나 남이 해줄게. 나 실버. 플레? 너 왜 플레야? 수업 시간 안 되니까 좌표 평면 모르니까 플레네. 하루에 몇 시간 해? 8시간? 엄마 알아? 몰래 한다고? 야 다음 주에 일주일에 2시간씩 하기로 했는데 4시간 하자. 2배로 8시간 하자. 너 8시간 내가 채워야 될 것 같아. 그걸 해야 너 롤 한 시간 뺏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아이 뭔 소리야 선생님. 야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가 지금 야 지금 좌표 평면 이게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돼? 말이 돼? 아이 진짜. 오케이 야 오늘은 오케이. 선생님 이렇게 딱 실력 파악 됐으니까 괜찮고 그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 말했듯이 온라인이야. 선생님 진짜 수학 실력은 아주 빠바박 딱 오르게끔 완전히 만져줄 테니까 온라인으로 칸다 가해서 보자고. 알겠지? 그래 인마 저기. 아 어머니 잘 말할게. 어머님한테는 잘 내가 말할게. 걱정 마. 응 알았어. 엄마한테 혼날 거 걱정하고 있냐 인마. 어? 아유 선생님 간다. 아 어머니. 아 수민이 레벨 테스트 오늘 마쳤고요. 보니까 뭐 돼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거의 든 게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까. 그러니까 완전 깨끗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우리가 더 잘 그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전혀 걱정 마시고 괜찮아.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잘 이제 메이킹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계속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쭉 오시면 돼요. 어머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으셔. 과외비 좀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오늘 근데 상담도 하고 레벨 테스트 한 거라서 요 그냥 자 요거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주시면 되거든요. 아 바로 제가 그 계좌번호 드릴게요. 글로 입금을 해주시면 돼요. 바로. 저 이제 가볼게요. 다음 주에 온라인 가해로 만나는 거 칸다 가해로. 알겠죠 어머니? 아 찾아뵐게요. 어머니 코로나 끝나고 한번 찾아뵐게요. 아이 못 가게 막는다 자꾸. 얘기 길어진다 이러면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